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기출 강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왔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 한 시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영하고 문학, 한 시간여씩,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긴장을 탁 푸시고, 네, 조금 수동적으로 계셔도 돼요. 그 대신 주입식으로 갑니다. 주입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라고 첫 시간에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연간 학습 그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인데 여러분들이 1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1년 농사잖아요. 어디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면 우리가 1, 4월에는 이제 From Reading and Writing에서 독해의 기본, 그 다음에 Writing의 기본, 우리 서머리까지 어떻게 하는지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이론적인 토대, 기반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문학 관련해서도 장르별로 배워야 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배운 상태예요.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는 기출 원문 독해를 1, 2월에 했었고 그리고 그 기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만한 그런 소스, 기출들이 많이 선호한 소스에서 또 authentic readers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양하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단어와 글을 읽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이제 문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쓸때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기본기들을 다 했어요. 지금 많이 하셨죠? 1사후까지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다지고 다지고 다져가면서 그냥 고지까지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사후를 끝내고 이제 5월에 접어들어서 전체적인 맵으로 보면 기본기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기출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출에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우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되면 정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는 대단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본기가 어떤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는 전환기를 이제 5월에 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일반 영어랑 문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기출을 진짜 봐야 될까? 분석을 한다면 뭘 분석을 하지?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또 이제 3월 달에 말씀드렸던 일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별다른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을 참 측정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느낌으로 많이 공부를 하세요. 나 이만큼 하면 됐어. 책을 몇번 돌렸으면 됐어. 그리고 해석이 되면 리딩은 끝난 거야. 이런 오개념들을 사실은 이제 일사일 동안 많이 잡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기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점을 좀 맞춰 드리려고 해요.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냥 내가 패키지를 끊었기 때문에, 팀 강의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억셉트를 하고 가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가 8주의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는, 뭘 생각해라? 무엇을 할 것인가? 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왓에 대한 거는 2단계에 왔어요. 이제 오늘 학습 가이드도 드렸는데 이건 3, 4월에는 안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 자, 임용시험의 특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고 학습 내용과 범위와 이런 것들을 이제 대강은 이제 학원 이제 강사분들이 주시는 그런 교재 안에서 범위들을 정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건지도 이제 그 안에서 거의 이제 방향을 잡아 오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1, 4월, 이제 한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기출 경향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왓의 이제,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기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한다라는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 꾸준하게 practice, practice 하는 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넘기시면. 자, 그러면 한번 기출 경향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일반 영어, 특히나 일반 영어를 다루는 문제들, 그 시험은 굉장히 많잖아요. TOEFL도 있고, IELT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특수한 시험. 어떤 그 영어 시험과도 닮지 않은, 한때는 또 리스닝도 있었죠. 리스닝을 이제 서술로 또 푸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있었던 기괴한, 이제 우리 임용 시험의 경향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료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 합격 세미나 때 이제 드렸던 자료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점수 비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총 그 80점의 비중 안에서, 29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25점으로 정착을 한 상태고, 지금 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컸죠. 이건 이제 논술형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요 정도 선에서 25에서 중간에 한번 21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 선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고, 30%가 안 되는 한 25~6% 수준을 차지한다. 라고 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영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영어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기여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숫자적인 그 30% 이상의 기여를 하겠죠. 일반 영어 실력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뭘 가르치시죠? 영어학의 지식을 가지고, 연결원의 기술을 가지고, 내용은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반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죠. 어떻게 리딩을 하고 어떻게 라이딩을 할 건지.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의 어떤 기적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점수 비중을 넘어서,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때 점수 비중이 컸을 때는 어떻다? 논술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논술 문제는 없어지고 서술형 5점짜리로 이제 정착을 한 상태여서, 그것이 조금 특이할 만하다라는 거고. 문학은 딱 드라마, 시, 소설에서 딱 공이 한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경향도 우리가 뚜렷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기입형과 서술형이 나오는데, 조금 선택적으로 매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서술형 안에서 기입을 포함한 형태로 해서, 어쨌든 유형은 기입이거나 서술이거나, 이제 문학 유형은 포함하기도 하고 세퍼레이트 되기도 하지만, 그런 유형으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영어랑 문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인데, 그러면 두 과목을 좀 갈라보면 어떻겠느냐. 일단 이제 과목은 두 개가 갈라지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하죠? 문학은 일반 영어의 굉장히 특수한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어려운 authentic reader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영어를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 실력이 많이 늘게 되면 이제 문학도 같이 이제 문학의 실력도 동반 상승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점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보면 문학이 적죠. 그리고 일반 영어가 크고, 그 비중이 지금 점수로 봤을 때는 2:3 정도 비율이에요.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리소스 투입을 할 때, 자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공부 투여를 할 때 이 점수 비중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이제 교육학까지 있고 전체 100%로 봤을 때 교육학이 20% 정도 되고 전공이 80%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 정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론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약 그 지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을 더 이제 보완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인 전략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되고, 기본적인 건 점수 배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 정도이지만 점수 배점으로는 일반 영어가 이제 문학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도 수업하는 비중은 1:2 아니면 1:3 정도, 일반 영어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1:5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어떻게 복습하고 공부할 것인가는 제가 이제 카페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커스는 일반 영어 가시고,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떻게 이제 쫙 스트레칭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은 이제 별도로 상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학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유형별로 보자면 우리는 뭐가 있었다? 기입, 서술, 그리고 논술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논술은 이때 빼고는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서술과 기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종 2개년을 볼 때 기입이 총 한 문제씩. 그죠? 기입은 한 문제씩.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서술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점수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서술형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일단 줄글을 써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서술형을 쓸 것인가? 그러면 리딩해서 써야 하는데 그 전략이 굉장히 탄탄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유야무야 내가 그냥 읽으면 내가 그리고 좀 쓸 수 있으면 이게 써지는 이제 그러한 시험이 아니고 서술형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써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서술형과 기입형이 나오고 이제 과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출 경향 드린 그 파일을 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1, 4월 기본 교재에만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드린 건데 크게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드시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기출된 거를 영문학 히스토리에 한번 이제 짜 맞춰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국 문학을 보면 잘 안 보이죠? 로맨티시즘 일단랑 요때 좀 출제가 됐죠? 그리고 빅토리안 에이지는 하나도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또 많이 출제가 됐고 이제 중간중간에 출제되지 않은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덤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아직도 출제되지 않은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출제된 것을 범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출제되지 않은 20세기야 빅토리안 에이지의 모든 작품을 출제 범위로 볼 것인가. 이거. 자, 미국 문학을 보더라도 역시 미국 문학 20세기, 19세기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은 이제 20세기에 걸쳐져 있고, 뭐 중간중간 출제 안 된 아주 좋은 작품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다 공부를 할 것이냐, 이제 컨템포러리 작품들을 보면 특히 이제 시를 보면 컨템포러리 작품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어로 된 작품들도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로 된 작품 우리가 다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범위는 실제 기출된 것으로 맞춰보니 실제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다가 팩트라는 거죠, 지금. 자, 드라마는요. 자, 100% 다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18년도를 빼놓고 이제 영국에도 이제 그 걸출한 그런 드라마가 많지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미국 드라마만 출제가 됐으며 요번 출제된 18년도 출제된 드라마는 사실은 unknown이에요. 지금 추정으로는 독일 드라마를 트랜슬레이션을 영어로 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의 중요도를 가지고 출제한 것이 아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겠지만 그냥 해석만 되면 드라마의 특성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품의 중요도에 100% dependent한 그러한 이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 문학은 그렇고 방대하다로 이제 결론이 졌어요. 자, 그러면 일반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출제됐던 이제 원문 그 소스들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타임즈, 얘는 이코노미스트고 뉴즈윅도 있었고 더 뉴욕 타임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어 잡지 영미의 잡지와 이제 그 미디어 뉴스페이퍼스가 이제 소스가 됐고 책도 많았습니다. 부의 기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들 도서에서도 나왔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에세이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영미권에서 이렇게 영어로 쓰여진 베스트셀러는 수만 수천 권일 것이며,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이렇게 방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개간지예요. 잡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소셜 프로블럼스라는 것을 어떤 이슈화해서 이제 묶어놓은 책, 그러니까 누군가 교수가 손에 잡힌 책에서 그냥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퀘스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포커스드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임 리미티드 돼 있죠? 리소스 리미티드 돼 있죠?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공부해서는 효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래, 이 기출된 걸 쫙 봤어. 그 안에서 뭔가 클루를 잡아서 포커스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겠죠. 여러분은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봤는데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지는 왜 우리가 이것을 보느냐, 기출을 보느냐 라는 퀘스천을 하시면 조금 클루를 잡을 수 있어요. Why라는 퀘스천은 뭐라고 그랬죠? Purpose, 목적이에요. 최종 target, 여러분이 최종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에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합격 이런 거 말고 일단 문제 풀어야 되죠. 문제를 푼다는 게 뭐예요? 풀면 답안지에 쓰셔야 되는 게 단어 쓰셔야 되고 문장 쓰셔야 되고 또 패러그래프 하나를 완성해서 쓰셔야 돼요. 투 패러그래프까지 쓰셔. 연결론까지. 이게 최종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이걸 잘 썼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기도 하고 불합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잘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일반 영어와 뭐 그 영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를 읽어내서, 그런데 보면 리딩을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쓸 워드를 읽어서 텍스트에서 읽어서 써야 하고 쓸 센텐스를 또 텍스트에서 읽어서 써내려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paragraph도 텍스트에서 읽어서 써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eading을 해야 되고 writing을 하셔야 되는데, reading을 그냥 general한 reading을 할 것이냐, writing도 그냥 general한 writing을 할 것이냐, two paragraph 아니면 뭐 body,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있는 essay writing을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기출은 패러그래프, 이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딱 한 패러그래프만 쓰시면 돼요. 패러그래프 단위는. 연결어는 두 패러그래프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no more than이에요. 그것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센텐스도 서술형이면 칸이 네 줄이에요. 그 안에 필요한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논리만 구성하는 이제 그 서술형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센텐스 구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3, 4월에 좀 배웠죠. 어떤 구조의 그런 문장들을 많이 쓰는지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ord를 쓰는 것은 키워드를 갖다 쓰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죠? 그러면 키워드를 파악해야 이 word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려운 단어 쓰기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읽었을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서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임용 답안에서 요구하는 words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임용 출제의 범위는요, 기출 문제를 봐야 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기출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출 분석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방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효율성이 없는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출 분석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수긍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이제 5, 6월 이제 강의에 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목표도 알았고, 그럼 기출 분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예요. 제 교재를 보시면 다른 교재랑 굉장히 틀릴 거예요. 다른 교재들은 이게 연도별로 돼 있죠.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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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방대한 문학작품을 보거나 아주 방대한 그냥 텍스트를 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죠. 통찰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누가 말했다? 수아가 말했다. 김수아가 말했다. 동음이요. 아니다. 이게 어디죠? 이게 원래는 톡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톡스라는 이제 그 메서드를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고 저의 인사이트로는 요 방법론이면 되겠다라고 봤던 거죠. 자, 톡스는 뭐냐면 이게 통찰력을 보입니까? 이제 중심을 딱 꿰뚫는 자, T는 타스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시면 문제 출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평가하고자 하는, 그죠? 태스크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얘를 뭘 평가하기 위한 건지. 여러분도 지금 문제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뭘 평가하기 위한 과제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고 구조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읽어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읽는 텍스트들이 패턴들이 있어요. 그 구조를 알아야 되고, 쓸 때도 구조가 있어요. 센텐스나 파라그래프는 또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문제의 디렉션과 그리고 지문 안에서 나와요. 어떻게 써야 할지가.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패턴들을 많이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구조가 준비되어 있으면 빠르게 읽고 빠르게 쓸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자, 키워드, 리딩에서 정확히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라이팅 루의 기입형에다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 시너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효과를 주는데, 이제 요약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 다섯 글자 이상 똑같은 거 베껴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너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너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3, 4월에 많이 연습을 했지만 빨리 쓰실 수 있어요. 추격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요약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얘기한 걸 갖다가 내가 요 시너님 하나면 굉장히 추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너님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는 텍스트에서 리딩을 통해서 가져오고, 오르가니제이션도 리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제의 디렉션 있죠. 요게 이제 추가돼서 요거를 형상을 하게 되고, 타스크는 그 문제의 디렉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 문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문제와 지문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요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Your own words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월에 요거 우리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쌓는 작업.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방법론을 3, 4월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요거는 연습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다. 전체적인 결과적인 설명이고. 자, 그러면 태스크라는 걸 어떻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자 이러이러한 것을 임용고사 이제 시험을 보는 여러분 일반 영어 영역은 이런 것을 평가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낸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많은 수가 보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그 태스크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평가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한 8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를 좀 맞춰보고, 제가 5가지 유형, 5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General Understanding 이라는 이제 타스크가 있습니다. 아주 공통돼요. 그리고 디테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reading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준비한 때도 하시지만, reading for general understanding 이거나, reading for detail 이거나. 그래서 요 과제가 이제 메인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일반 영어 시작할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interactive influencing 이라는 과제도 있더라. 예요. 이제 중간에 blank filling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 그리고 writing 과제가 수능에도 있습니다. 요약, 그 문제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용고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writing을 그 선다형으로 이제 수능에서는 내지만, 이 아이디를 가르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쓰기를 원해요. 그 요약을 쓰기를 원한다. 그 과제가 이제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longer writing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교재에 넣었는데 그거는 이제 논술형을 얘기를 해요. 이 writing은 이제 짧은 한 paragraph summary고 이렇게 이제 일반 영어는 태스크를 분류를 해서 문제를 이제 분석해서 분류해서 이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순위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기출 문제는 연도 순위 아닙니다. 타스크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교재는 2002년서부터 2018년까지의 문제들을 이제 다 분류를 했고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기입형 대비 서술형 대비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태스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태스크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 유형별로 묻는 그 앞에 기준되는 요 태스크 유형으로 봤을 때이 유형별로 묻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요것만 가지고 대비할 수 없고 이러한 유형의 타입에 맞춰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 포커스해서 요것을 기입형이나 서술형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2014년부터 18년을 보면 자, 지금 5개년 서답형이었고 2002년부터 8년까지 한 6년 정도 서답형이었죠. 요때랑 요때랑 동일한 서답형이지만 보면 과제가 틀려요. 기입형으로 다뤘던 거 지금 최근에는 General Understanding하고 Interactive Inferencing 거의 뭐 이제 1번이 제일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02년부터 2008년을 보면 Interactive Inferencing하고 Writing이에요. 전혀 틀리죠. 그죠? 이때는 Writing을 그냥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과제를 냈다면 지금은 이 Writing을 서술형에서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Writing하는 과제를 전에는 기입형으로 대비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서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대왕 시절에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았죠. 요게 지금 우세했고 지금도 사실은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대왕 시절에는 디테일을 어떻게 했다? 내용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냥 맞고 틀리고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디테일 과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자세한 내용을 묻는 내용을 찾아가서 직접 써야 되는 과제로 지금 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인포메이션을 찾는 것은 선대왕 시절의 문제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지금 새로운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과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경향을 보면 디테일 과제가 가장 비중이 커요. 점수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디테일을 쓰는 것, 이 연습이 가장 잘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writing, 이건 이제 서머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서머리 연습을 하면 사실 디테일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머리 연습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과제의 유형 중에서. 자, 그리고 general understanding, interactive inferenc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근데 비중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용한 훈련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만 훈련하면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루어지는 그 이제 톡스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 정도만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하나는 theme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년간 문제 그 텍스트를 다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당 10년 시절 5년, 그 다음에 최근 서답형 5년 있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이렇게 쭉 분류를 주제로 해보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소셜 스터디스 챕터 이제 6장 했는데 사회학적인 내용이 가장 많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제너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이콜로지 심리학 분야 많더라.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나 메디슨 네이처 뭐 인바이먼트 이렇게 영역이 그냥 아주 그 자세한 내용 말고 이렇게 영역이 좀 나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런 히스토리나 이코노믹스나 사이언스는 잘 출제되지 않는 그 주제 영역인데 작년에 그 뭐죠 수맥찾기 있죠? 새로운 영역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메인리 하게는 매번 소셜 스터디, 사이콜로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영역들을 많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영역도 조금씩 연습을 하는 이제 그런 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theme part를 통해서는 우리가 content schema,
스키마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타스크를 통해서는 formal 스키마, 형식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주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내용적인 스키마를 가져가면 같은 형식의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리딩을 해서 잘 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형은 그런데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타스크를 나누냐요? 라고 했을 때 문학이라는 것은 장르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장르를 뛰어넘어서 어떤 타스크를 가져가진 않고요. 그 장르 안에서 뭐를 타스크로 봤냐면 무엇을 물었느냐예요. 이 작품에서 주제를 물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미저리나 메타포나 시밀리를 물었느냐예요. 이거 뭐죠? 우리가 일사후에 배웠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형에선 필요하지 않지만 이 문학 특수하게 좀 이해를 해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장치들 있죠. 문학적 장치들, 그 다음에 개념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과제로 보고 얘는 그 문제 유형 안에서 과제를 특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의 과제만 묻지 않았고 그 과제 그 여러 개가 그 복합되어서 그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문제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안에서 어떤 과제를 물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이것도 보아하니 자, 시 같은 경우는 자, 기평도 있었고 서술형도 있었고 선당 수절도 있었죠. 그리고 논술형 시절도 있었어요. 그는 이제 2차 있던 시절. 선당 시절에 2차 있었던 시절 보면은 공통적으로 시는 뭐를 제일 많이 물었어요? 주제를 많이 물었더라. 아, 그러면 시는 어떻게 주제를 파악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방법론은 배웠습니다. 1, 2월에 배웠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그 물었던 게 figure of speech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요하게 많이 배웠었죠. 그 개념들을 배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poetic form하고 interpretation이에요. 아, 그러면 시의 특정한 어떤 폼에 대한 것도 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을 보면요. 요것도 공통적으로 주제를 물은 게 가장 많다. 주제랑 figure of speech. 그 다음에 narrative에는 뭐가 특징적으로 있었죠? 특징적으로 plot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시에서는 시의 특징인 poetic form을 물었다면 narrative인 novel에서는 plot을 물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nterpretation하고 figure of speech는 공통적이에요.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장르에서는 figure of speech를 물을 수밖에 없다. 언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드라마는 선다형 시절부터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interpretation 수준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실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narrative의 특성인 plot을 묻기도 하고 그 외에 캐릭터, 세팅, 뭐 스테이지 디렉션 이런 것들. 이건 뭐예요? 이런 장르적 특징인 거죠.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 왜 일사월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느냐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제를 이제 물은 게 가장 많고 figure of speech가 그다음에 많고 그다음에 장르의 특정한 어떤 특징들을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배우고 갈 수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장치들도 배웠어요. 왜? 그 주변 것들도 이해를 해야 이 가장 포커스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비교해서 대조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기출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주변부까지 배운 거예요. 그게 일사후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한 게 아닙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이제 기출서부터는 이제 나왔던 거에 이제 포커스해서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은 이제 베이직으로 이제 쉽게 출제가 되면 이제 용어를 묻는 이제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월에 시할 때 요 포에트리 어널리시스 시트를 이제 매번 작품마다 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스피커를 찾았었고 톤드 찾았었고 아이러니나 이미저리 요런 이제 시적 장치들 그다음에 figure of speech, 그다음에 사운드, 사운드도 이제 poetic form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symbol,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를 정리하고 봐야 한다. 그래서 기출을 진행을 하면서도 요 그 틀을
잊지 마시고, 이 컨셉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시를 볼 때마다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제다. 이 컨셉들이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학작품은. 자, 그리고 이제 주제는 별도로 분류를 안 하고, 이제 매번 그 문제마다, 그 시마다, 소설마다 주제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작품에서, 이제 물은 타스크가 뭔지, 그리고 이 작품은 주제가 뭔지를 다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계속 그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죠, 컨셔스하게 생각을 계속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번 장르가 끝날 때마다 제가 이걸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할까요? 어떤 타스크가 가장 많았는지, 어떤 주제가 가장 많았는지 이렇게 모아서 보고 펼쳐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도별로 그냥 쭉 이제 그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모든 책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책을 사려면 일단 목차부터 봐요. 그러시죠?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숲부터 보고 이제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보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 영어는 이제 그 순서가 이런 이제 과제 순서로 이어져 있어서 라이팅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longer writing 그동안 출제됐던 이제 논술 문제도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문제도 유형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comparison and contrast writing인지 persuasive writing인지 이런 걸 나눠서 이제 답안을 이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주제를 별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수업은 1장부터 5장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theme은 이제 그 요약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4월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던 summary 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5, 6월에도 계속 연습할 수 있게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용도로 요거는 들어갔고요. 이제 문학은 번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시는 바로 오른편에 이제 번역이 있고, 소설이나 드라마는 이제 공간이 적어서 그, 장르가 끝날 때 거기에 이제 번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요 주제 부분에 번역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다운 시절과 최근 서답형 시절 그 10년간의 번역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5개 지문이. 그래서 이제 지문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요약 해서 그다음에 요약 답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앞에서 연습을 하시고 요약 과제를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머리 하는 것까지 이제 두 번 학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장르 특성이 강하니까 장르별로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타스크와 팀을 표시해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같은 유형 안에서는 문제 연도 순을 최근 연도부터 과거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장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두셔야 될 거는 최근 연도 이 문제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거슬러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톡스가 이러한 것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교재도 연관성이 있고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톡스 기출분석은 문제를 보는 통찰력이자 답을 쓰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출 분석하는 이제 오전 강의만으로는 사실 이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답을 쓰는 방법론은 이제 모의고사 때까지 쭉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특강을 오후에 톡스 프랙티스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 모고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뽑은 건데 과제 유형별로 다섯 개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뽑았는데 시험이 조금 담겨졌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하반기 모의고사를 한 10회 정도 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7, 8월 8주, 문제 연습을 하고, 바로 10회 모고를 갔는데, 모고 10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막 8회, 9회차 돼서 막 실력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4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 문제 프랙티스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요거를 통해서
그 문제 통찰력을 가진 걸 가지고 답을 쓰는 방법론을 조금 특강에서 연습을 해보겠다. 요거는 이제 6주차 정도 이제 진행을 이제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건 아마 오늘 교재가 나올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는 게, 그러니까 오전 강의 있고 오후 요 프랙티스 있고 하나 더. 본 수업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summary writing을 지금 그 8 to 5, 아, 6죠? 팀을 가지고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8주간의 summary writing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을 직강생만 4회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첨삭을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3, 4월은 첨삭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어쨌든 써보시고, 써보라는 거예요. 그냥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여러분들 확연히 틀리죠? 그리고 리라이팅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틀려요, 여러분. 리라이팅은 여러분 3번까지 하세요. 그러면 아하 하는 여러분 에피포니가 생길 겁니다. 그냥 보는 거랑 리라이팅 한 거랑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였고, 이번에는 써머리를 매일 꼬박꼬박 한 번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완수하는 거. 그래서 지금 완성된 써머리를 할 수 없지만 모델 써머리를 드렸잖아요. 모델 써머리 있는 문제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따박따박 요 플랜에 맞춰서 매일매일 하십시오. 이제 쓰기 과제는 제가 논술형까지 같이 드릴 건데 요거를 완성해 오시면 보통 이제 6개가 들어갈 거거든요. 6개 써머리, 논술형 하나. 이렇게 해서 6 플러스 1을 완성해 오시면 첨삭을 해드린 걸로. 근데 매주 하는 걸로 해서 원래는 4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려드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6회. 일단은 6회까지 제가 실러버스에 넣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지난번에 3, 4월에도 이제 첨삭 추가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상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서 첨삭을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미니멈 6회로 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내시는 걸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 6월에 여러분들이 라이팅 그 써머리 과제는 그냥 매일 하는 데 의의를 두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꼭 리라이팅 하셔야 됩니다. 첨삭을 받으시면 몇 번까지? 3번까지. 최소 한 번은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 라이팅, 리라이팅 한 번, 다시 한 번까지 해서 3번. 그렇게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라이팅이 틀려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Summary Writing Plan 또 하나 있죠. 이건 뭐냐면 자 5, 6월은 8주의 플랜으로 갑니다. 그리고 7, 8월이 있죠. 이때 쉬지 마시고 7월에 4주 한 번. 8월에 4주 한 번. 그때도 제가 하시라고 이제 또 강요를 이제 드릴 텐데 스터디를 잡아서 인증 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직강에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하시라고 막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직강에서도 하시고 인강에서도 뭐 인증을 하든 해서 하시면 한 세 번 정도 돌리시면 거기에 리라이팅까지 된다? 다섯, 여섯 번은 쓰시겠죠. 그러면 이 안에 45개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제가 아까 총 몇 개였죠?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그냥 5점짜리 과제는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계속 문제 풀잖아요. 그리고 그 오후 프랙티스 과제에서도 요약 과제가 18개인가 그래요. 그거를 6월 말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연습을 하시면 그냥 수월하게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과제를 8주간 그냥 해야지까지만 생각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면 8주가 지났을 때 오, 달라졌는데 이거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그 이 플랜만 그냥 따라가자. 빠지지 말고. 한 번 빠지면 다시 할 때 좀 힘드니까 일단 성실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하실 그 여력도 안 되실 거예요. 이것만 다 완수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의고사 때 가면 제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주제, 그 다음에 타스크. 이 타스크 유형은 기출에 어떤 연도의 문제와 유사하게 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스까지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해서 드려요. 그러면 다양한 주제 그리고 기출과 연관된 태스크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본 통찰력, 내가 문제를 보는 눈을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문제구나. 아, 이런 과제는 이렇게 묻는 거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는 날 가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디테일을 묻네. 그 understanding, general understanding 묻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쓰라고 했지? 이 연습이 빠르게 자동화 될 수 있게 이제 9월부터는, 7월부터는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에 18회 정도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주 자동화가 되겠죠. 문학도, 이제 주제와 많이 다뤘던 주제, 아니면, 그리고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주제들, 그 다음에 과제. 어떤 과제를 물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기출의 어떤 유형과 비슷한 건지, 요거를 계속 넘나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출과 유사하게 기출에 있는 것들을 담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도, 문제를 보는 눈을 요거를 가지고 점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프랙티스가 이제 11월까지 쭉 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기본기 학습한 게 지금 5월에는 기출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론들이 확실하게 내 거가 되는 게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의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톡스의 방법론은 5월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11월까지 쭉 갈 거고요. 추가되는 것이 7월부터는 라이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인 첨삭을 드리고, 그리고, 인강생분들은 첨삭을 지금 못 드리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7월부터는 인강생 첨삭도 있을 뿐더러 이제 여러분들이 첨삭하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된 것,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될 것을 수업을 통해서 또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이 어떻게 쓰는지 잘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잘 쓴 것과 그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실수들은 거의 이제 공통적인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라이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잡혀가서 거의 이제 그 쓸 때 되면은 이걸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면 거의 다 잡혀요.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때 이제 사회 남겨놓고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요런 플랜드로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1차는 프리패스. 그 지점으로 이제 가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었습니다. 실러부스를 잠깐 볼까요? 실러부스를 보시면 다른 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첨삭은 이제 최소 6회, 6회로 바꿨고, 문제풀이 특강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총 6회예요. 왜 6회냐면 8회 때 보강을 할 수도 있으므로 마지막 이제 특강 자리는 좀 비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은 거의 13문제씩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13문제 정도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모의고사가 우리 6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좀 기출문제도 좀 대해보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거 해본 상태에서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기 하신 것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4주 지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6월 2일 날 있고 다시 또 이제 4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수강자 중에서 탑이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반기 그냥 무료 수강권도 있고 뭐 할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요것도 이제 꼭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자, 세부 강의 계획을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특강은 이렇게 General Understanding, Detail, Interactive Inferencing, Writing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분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Writing Summary 과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6번까지네요. 18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한 16에서 18문제 이렇게 해서 총 77문제를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프랙티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하고 과제 게시는 제가 카페에 계속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가입을 하시고
과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제가 나갔어요. 오늘 수업은 일반 영어 1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문학 1번부터 10번까지 과제를 게시했는데 못 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일반 영어는 10번까지 나갈 것 같고 문학은 한 7번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지문이라도 조금 이제 안 보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는 합격생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은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럼 뭐야 그 장점들을 내가 이제 가려서 이제 하는 건데 저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상담을 잡으시면 되고 이제 오늘도 오후 시간이 비었으므로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이번에 갱신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보시죠. 제가 스터디 플래너를 드리는데 이걸 쓰시도록 좀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인력문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력문학만 보셔도 되고 전체 공부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저는 살이 좀 찔릴 것 같다, 찌는 것 같다 그러면 체중이 안 올라가요. 찐 것을 내가 확인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플래너를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런 심리가 우리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야 저의 살찌는 걸 자꾸 자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체킹을 해봐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플랜은 안 세우더라도 히스토리라도 남겨보시기를 좀 강요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요거를 이제 매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7일치가 들어가요. 6일치인가요? 7일치 1주분이에요. 1주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쓰시고 과목별로 내가 뭘 하겠다를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하게 쓸수록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심리학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대충 쓸수록 여러분들은 대충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도 기출에서 강의에서 뭘 할 것인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더 솟구쳐요. 아닌가요? 오버웰럼 되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쓰시고요. 자, 시간대별로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킹을 해서 토탈 아워스를 맨 마지막에 매일 한번 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누적해 가시면 2주는 내가 주간 아니면 특정 요일날 이만큼 공부했네 왜 그랬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별히 내가 공부하는 그 hours가 적은 날은 뭐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생활할 땐 몰랐는데 체킹을 해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어디서 줄이지? 어디서 늘리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 단위 그다음에 쪼개져 있죠. 30분 단위까지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빗금을 치든 내가 일반 영어를 이만큼 했어.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과목별로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목별로도 내가 몇 시간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단은 정량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1단계고 그다음에 또 질을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저랑 공부하시니까 문제의 그 공부의 질은 이제 제가 일단 끌어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도 근무를 해보시지만 강의를 하는 건 뭐죠?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 하우까지는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 여러분도 학생들 가르쳐보면 어떻게 돼요? 잡아놓고 시켜야지 그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놓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프리패스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김쌤을 따라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제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체킹을 해서 나의 민낯, 내가 살이 찌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이제 그 체크를 기록을 해보시고 플랜을 세우셔도 좋고 지금 플랜 세우기가 좀 버거우십니까? 그러면 일단 기록을 해보세요. 히스토리만 체크를 해보세요. 프라이데이는 왜 하트? 저랑 만나는 날에서 프라이데이는 특별히 하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데일리 리뷰라고 해서 총 6일인가 7일 차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루는 빼고 싶어서 6개 넣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그날 한 것들을 그 공부한 거를 키워드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날 저녁에 공부 마감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쓰십니다.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막히는 거 그 전까지 해보시고 막히는 것들은 아 내일 봐야 되겠네,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뭘 공부했었지가 안 떠오르시면 다시 앞에 스케줄 보시면 뭐 공부했는지 보일 거예요. 그거 보시고 이제 떠올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나 이만큼 공부했어. 뿌듯해.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게 현실이에요. 안 남았으면 아무리 뿌듯해도, 여러분의 이모션은 뿌듯해도 여러분들의 뇌 안에서는 그게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공부가 안 된 거란 말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보고 미진한 것은 다음 날 이제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질문은 아 이거 체크해 놔야지 하고 책에다 체크를 하고 나중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 안 된 것들은 그날 이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음 주에 저한테 오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은 이제 최준호 선생님이나 최준호 선생님한테 가셔서 질문을 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적을 해서, 그렇군요. 7일을 다 넣었군요.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근데 여러분은 그냥 마음대로 하루 쉬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이제 하세요. 하루 통으로 쉬면 좀 그렇고, 한 반나절? 여러분들에게 조절해서 쉬시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첫 장에 플랜을 세웠잖아요. 내가 쭉 진행을 하면 100% 할 수 없어요. 그 차이를 씁니다. 이거는 왜 쓸까요? 다음 주로 넘기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것도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공부 전략을 적정량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플랜을 너무 과하게 세워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세울 때는 조금 더 줄여서, 아니면 100% 다 했어. 그러면 내가 좀 늘려야 되겠네. 그럼 늘리는 건 시간 어떻게 늘리지? 그럼 다시 첫 장의 스케줄표로 가서 어디서 늘릴지를 보시고 양도 늘려서 그 다음 주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략들을 계속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맥시멈까지? 그러니까 정량으로 치자면 10시간 이상 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면 이제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목표치들을 올려가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9월쯤 되면 여러분들 뭐 10시간이 뭐예요? 12시간, 14시간도 공부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10시간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긴축시키고, 너무 여유를 잃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커미트먼트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고 상담하실 때 이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 4월 동안에 이거를 이제 8주를 잘 하시면, 제가 교재를 드린다고 했죠. 8주를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제 거의 매번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교재를 이제 기출 교재를 한번 이제 드리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드릴 게 없네요. 이제 교재도 다 끝나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매주 드리겠습니다.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합격 돼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합격 돼야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돼지예요. 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face it. 그냥 그대로 지켜서 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과가 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일반 영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